자, 그럼 이제 멤버들의 선택 한번 알아볼게요. 네, 자, 하나, 둘, 셋! 1위는 네. 일단 형준 씨고요. 야, 누구예요? 네. 아니, 형준 씨를 뽑은 멤버들이 한번 좀 이유를 좀 얘기해볼까요? 저는 어. 형준이랑 저랑 케미가 좋은 것 같은 게 네. 먹다가 만약에 걸려도 네. 안 울려요. 그러니까 케미가 내가 네. 그래서 형 뽑았어. 네, 그래서 나 뽑았지. 딱. 자기는 이제 안 혼난다라는 천하무적인 거야, 자기는. 케미가 그리고 또 형준 씨를 누가 뽑았지? 제가 또 뽑았어요. 원진 씨가? 어, 네. 저도 약간 이 매점에 그걸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형 그냥 사심 아니에요? 형준이가 마신 우유 제가 말리겠습니다. 아, 야. 그러면 정모 씨를 뽑은 멤버? 쉬는 시간에 게임 같이 해주는 친구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. 그치, 그치. 뽑았어. 자, 성민 씨를 뽑은 멤버가 누구예요? 아, 저요. 네, 앨런 씨는 왜 성민 씨 뽑았어요? 제가 수업을 네. 서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. 어떻게? 제가 학생이었을 때 네. 약간의 관종기가 있었어요. 오, 관종이었다. 약간의 관심을 좀 받고 싶어하는 게 또 우리 직업이잖아요. 그럼요. 예. 그런 게 있어야 솔직하네. 돼. 솔직하네. 네. 네. 자, 그럼 러비티의 순위는 어떻게 나왔을지? 네. 자, 결과를 보겠습니다. 자, 볼까요? 러비티가 뽑은 3위! 나일 것 같아. 정모 씨입니다. 오! 정모 의외로 낫다. 네, 정모 씨가 3위예요. 진짜 의외다. 네. 옆에 잘생긴 사람 있으면 공부 효율이 올라갈 것 같아. 무슨 소리야. 러비티 빠져가지고. 웃겨, 진짜. 빠져가지고. 짜증나. 공부 안 해? 어? 야, 좋은 거 혼자 보려고. 정신 차려, 선진 빠빠. 좋은 거 혼자 보려고. 진정하세요. 아, 잘생긴 거 너무 좋아해요. 아니, 그럴 수 있지. 러비티 안 되겠네. 성민 씨 목청이 너무 좋네. 성민 씨 화가 단단히 났네. 아주 쏙쏙 들어와. 자, 또 다른 이유는 네? 선 넘어왔다고 지우개 달라고 따지면 그냥 그대로 뺏겨줄 것 같아요, 진심. 이건 아니야, 그럴 것 같아. 자, 그럼요. 정모 씨가 네? 이 지우개가 넘어가면 네. 지우개를 그냥 뺏겨줄 것 같다고 했잖아요. 네. 이 자리에서 상황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아, 실제로 정모 씨가 그럴 수 있을지. 예, 예. 자, 우리 정모 씨와 태영 씨가 네. 이제 오늘의 짝꿍입니다. 자, 얘들아,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. 이거 봤지? 네.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. 어? 너 선 넘어왔다. 내 거야. 내 거야. 지우개만 줘. 다음에 갚을게. 너 지우개도 안 넣고 다니는데 뭘 지우개를 줘. 지우개도 안 넣고 다니는데 뭘 줘. 너 손도 넘어왔어. 어머! 너 손도 넘어왔어. 어머! 다음에 뭐가 넘어갈까? 야, 너 손 넘어왔다 하면서 손 딱 잡고. 야.